2020년 기준 6조가량의 전기차 시장 규모를 가진 인도는 2026년엔 2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을 갖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국 전기차 보급을 위해 현지 배터리 공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도 인도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 속도는 느리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이기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주요 배터리 회사들의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 공장 유치 임망 의사를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주재 인도 대사관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의지를 전달하고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매개로 자국 전기차 시장의 청사진과 배터리 사업의 잠재성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Go Electric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연방 정부가 전기차 등록 비용을 면제하고 주 정부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관세 인하 요청을 인도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즉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결국 보급이 늦더라도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인도 정부의 의지라면서 인도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내연차 대신 전기차로의 생산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처럼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 인도와 장시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삼성 계열의 삼성 SDI 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는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꽤나 큽니다. 삼성 SDI는 스마트폰 시장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현지에서 배터리셀을 수입해 배터리 완제품인 배터리팩을 판매하는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세계 완성차 시장 4위인 인도에서 높은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첸나이에 공장을 짓고 현지 공략을 본격화했는데요. 인도 자동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대차는 인도 토종업체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15.83%의 점유율로 인도 자동차 업계 2위에 올랐습니다. 기아도 4.98%의 점유율로 토요타, 르노, 혼다 등을 제치고 5위에 랭크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해 12월 2028년까지 4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에서 전기차 6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현지 공장 설립 요청에 우리 기업이 당장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북미, 유럽, 중국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인구수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잠재력 높은 완성차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기지개를 켠다는 점에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